안녕하세요. 7월 17일 아침엔 묵상. 오늘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슬픔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슬픔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부한 답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또그 슬픔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2편의 그 표제 제목으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저주를 의미했고 그 얼굴이 자신들을 향하신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자신이 현재 얼마나 힘든지를 비유를 들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연기와 숯을 예를 들어서 허무한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연기와 숯은 모양은 있는 듯하지만 쉽게 쉬 사라집니다. 그러한 모양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음식을 먹을 의욕조차 상실해 버릴 만큼 힘든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 뼈와 가죽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허약해졌음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광야의 올빼미나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올빼미와 부엉이가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곳이 그만큼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의 장소에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또한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자신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자신의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의 대명사로 삼아 남들을 저주할 정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수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저 사람처럼 고난받고 불행하고 싶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극에 다다른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재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을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라는 단어는 슬픔이나 수치스러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모양만 갖추었지 실속이 없는 상태, 즉 쉽게 사라져버릴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물체입니다. 허무와 슬픔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단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에는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져 있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뉘엿뉘엿 석양이 질때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서 어둠이 임박한 것처럼 내삶 또한 어둠이 임박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풀의 생명력이 다해서 시들어져 가는 것처럼 내삶 또한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2편을 쓴 시인은 절절히 고통을 느끼는 까닭은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분과 노를 멈추게 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시인은 알았다는 거죠. 이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리고 객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나의 고난은 무엇인지, 밤잠을 설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주위에 아무도 없고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외로움, 아득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등등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답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주관적인 입장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선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11절에 기울어져가는 저녁 그림자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내 자신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삼을 수 있는 분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